지금부터 노약자 혹은 임산부이신 분들은 넘기셔도 좋습니다. 왜냐면 바퀴벌레 얘기할 거거든요. 중국 쓰촨성에서는 최첨단 AI 기술이 도입된 바퀴벌레 농장이 있대요. 최첨단 기술이 도입돼서 그런지 매년 60억 마리나 된대요. 전 세계 인구가 74억인데 말이죠. 만약 이 바퀴벌레들이 한순간에 실수로 탈출이라도 하면 중국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농장을 세운 걸까요? 중국에는 바퀴벌레를 약으로 쓰는 전통이 있는데요. 그 민간요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봤더니 실제로 바퀴벌레의 단백질과 화학성분이 위궤양 환자나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약으로 개발됐고 현재 이 약으로 치료받는 사람도 4천만 명이나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바다 건너 사는 우리도 이렇게 불안한데 현재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. 또 이 공장이 공항 근처에 있어서 유출되면 퍼지는 건 시간 문제고요. 게다가 복제와 유전자 조작의 바퀴벌레를 슈퍼 바퀴벌레로 진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까지 있다고 합니다.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죠? 이 영상 가짜예요. 기존 포르노 영상의 유명한 배우의 이미지를 합성시킨 건데요. 일명 딥페이크라고 합니다.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서 충분한 양의 사진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합성시킬 수 있다고요. 이 찝찝한 기술이 어느 정도로 빨리 퍼졌냐? 이미 한국 연예인 중에서도 피해자가 나왔을 정도입니다. 근데 최근에 너티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포르노 회사가 이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합성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. 포르노 배우의 동의를 받아서 서비스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사용자가 보낸 사진이에요.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이 동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. 소위 지인 능욕의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. 회사 측에서는 우린 그냥 편집할 뿐이고 그게 다다. 딥페이크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딥페이크로 사람을 해치는 거다.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글쎄요. 책임은 안 지고 돈만 벌고 싶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. 아직은 처벌 규정이 미비합니다.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관련 법도 따라가야겠습니다. 최후의 빙하마저 녹기 시작했습니다. 이 빙하는 평균 두께가 4m나 되는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빙하여서 최후의 빙하라고 불렸는데요. 지구 온난화에도 남아있을 북극의 마지막 빙하로 예상됐습니다. 하지만 최후의 빙하마저도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. 학자들도 꽤나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.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기온이 올라가고 전 세계적인 폭염과 비정상적인 기후변화로 이어지거든요. 이런 속도로 계속 빙하가 줄어든다면 2030년 이후에는 북극에서 더 이상 빙하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한 빙하 연구가는 모든 빙하가 줄어들기만 할 뿐 커지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어요. 후손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.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고요. 오버워치 팬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 맵이 드디어 부산을 배경으로 공개됐어요. 저는 일단 용궁사를 모티브로 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사실 부산하면 해운대 광대교 아이가 이러면서 뻔한 그림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오히려 바다에 있는 사체는 용궁사를 선택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색까지 한 번에 담아낼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. 이미 유저들은 완성도랑 디테일이 역대 최고라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부산역 밑에 기차 시간표부터 노래방, PC방이 깨알같은 팥빙수집까지 볼 수 있습니다. 블리자드 너란 녀석 애타게 기다리던 국내 팬들 마음을 이렇게 불질러버리네요. 그럼 이번 주말은 부산으로 떠납니다.